사공작업 불법창. 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 발전에 나왔어요.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원할머니 보쌈, 삼계탕, 우육면, 포차. 발전 쪽에 좀 먹자 골목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오늘 날씨는 아주 흐립니다. 조금 쌀쌀하고요. 꽃샘추위가 끝날 때가 될것 같아요. 오늘 바람은 안 불고요. 그런데 날씨는 좀 쌀쌀합니다. 만흥가 KTV 발전 이쪽이 엄청나게 그 음식 그 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보시다시피 차도 이렇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국 시간 11시. 11시 반에 우리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들. 마라탕. 요즘 한국에서도 그 마라탕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매운 음식이 땡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매운 음식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여기 전주 비빔밥. 여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유명한 맛집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감자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화룡에서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화룡 친구죠.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길에 배달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한국의 배달의 민족, 그런 가평이라 하시는 분들인데, 배달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第一品牌，福满小荷塘强势入驻发展美食街中段，免费冰淇淋，免费可乐、雪碧、美年达、奶茶。
오늘 저희들은 여기 2층 가은 감자탕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와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아주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은 감자탕을 한번 올렸는데요. 벌써 친구들이 와 있네. 나왔대. 그럼 돼야 된다. 거기까지. 오늘 그 가은 감자탕 그 요리입니다. 이게 먹다 찍어서 죄송한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또 있는 어린다니까.